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삼천당 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또 삼천당 제약 주주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삼천당 제약이 뭐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뭐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시총이 어느 정도 있는 친구가, 뭐 3조, 4조, 2조, 1조 하는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는 친구가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뭡니까? 음봉을 보였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다? 개인들의 매수와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로 인해서 움직여 줍니다. 이걸 개인들이 이렇게 냅다 던져,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떠 있는 구간에서, 어쨌든 상대적으로 이렇게 떠 있는 구간에서 개인들이 매도 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보통 이렇게 음봉이 나온다라고 하면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일 경우가 거의 열의 아홉입니다. 실제로 오늘 삼천당 제약도 그랬어요. 오늘은 코스피에서 양매수가 들어왔고 반대로 뭐예요? 코스닥에서 매도가 나갔습니다. 코스피에서 뭐예요? 매수. 즉 반도체가 오늘 아침부터 좋았죠? 그러면서 2차전지 약세, 바이오 약세, 코스닥 약세로 귀결이 됐습니다. 오늘 근데 기술주들이 올라간 이유는요, 딱히 없어요, 사실.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아마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만, 결국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뭔가 지금 살아있음을 느낀다라고 하는 친구가 몇 종목밖에 없어요, 지금. 제 눈에는 한 네다섯 종목? 많아야 네다섯 종목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친구들이. 아, 이 친구는 진짜 비만 관련주구나. 아, 이 친구는 비만 관련해서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친구가 정말 많아야 다섯 개예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삼천당 제약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뭐였었죠? 뭐였습니까? 물론 비만 관련해서 같이 움직여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어쨌든 뭐 재료가 붙어서 나쁠 거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테마가 너무 많이 돌고 피로감이 있는 상황에서는 뭐예요? 너도 나도 그 이슈를 붙여서 움직인다. 너도 나도 그 이슈를 붙여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너도 나도 그럴 때가 뭐예요? 테마가 살짝 꺾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삼천당 제약은 뭐다? 곧 죽어도 아일리아로 가야 된다. 곧 죽어도 아일리아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시잘데기 없이 말이 많지가 않아요. 쓸데없는 말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텔레그램도 오늘부터 본격적, 어제부터였죠.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이거 무조건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결국 뭐였어요? 열폭주 방지. 열폭주 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닉스 상한가 갔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관련주를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계속 오늘 계속 올려드렸어요. 뉴스 나오면서 계속. 실제로 그 종목 중에 오늘 총세 종목이 상한가 갔는데 세 종목 다 제가 바로바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물론 상한가 가기 전에 말씀드렸겠죠. 왜? 저는 어제부터 저희 공식 텔레그램에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가지셔야 됩니다. 가지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결에 맞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천당 제약 물론 당장 올라가면 좋죠.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맨날 하루 웬종일 그냥 오늘 양봉 보이고 내일도 양봉 보이고 올라가면 또 올라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사실. 시장의 테마는 계속 돌고 돕니다. 그래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시면서 뭐예요? 다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다 캐치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것들, 놓칠 수 있는 부분들 제가 놓치지 않게끔 해드리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는 뭐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굳이 안 놓치셔도 되는 것들, 안 놓치셔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물론 삼천당 제약이 당장 올라가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올라가면 너무 좋겠지. 당장 올라가면 너무 좋지.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지금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거기서 결국 돈이 벌리는 거예요. 거기서 돈이 벌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3000당 제약이야. 뭐 매일매일 영상 찍어 올려드리면서 뭐 좋고 나쁘고 이슈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우리가 어쨌든 간에 매일매일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매일매일 돈 벌어야 돼요. 예, 여러분들 돈 버실 수 있게 정말 양질의 정보만, 쓸데없는 거 다 빼고 양질의 정보만 제공해 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설명란에 보셔야 돼요. 댓글 막혔기 때문에 설명란에 텔레그램 링크 있습니다. 링크 누르시고 접속 딱 해 계시면 3000당 제약 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돈 되는 이슈들 여러분들께 다 제공해 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설명란에 텔레그램 링크 있습니다. 링크 누르시고 접속 딱 해 계시면 저희가 좋은 종목들 매주 한 종목씩 스윙주도 저희가 브리핑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